자, 그 다음 질문 봅니다. 자, What is soda doing to you? 소다가 너에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 When you eat fast food such as pizza, hamburger, fried chicken, 너가 피자나 햄버거 아니면 fried chicken과 같은 fast food를 먹을 때, What do you drink with it? 너는 그것과 함께 무엇을 마시니? 여기가 주어 동사가 되겠죠? 자, most people have a soda.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다를 가진다. 그러니까 소다를 이럴 때는 마신다, 먹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자, when you go to the movies, 너가 영화관에 갈 때, or when you just want something refreshing to satisfy your thirst, 네가 단지 좀 어떤 것을 원할 때, 근데 어떤 건데 상쾌하게 하는 어떤 거야? 근데 이 to 부정사가 something을 또 꾸미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한 어떤 거.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야. something을 두번 수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2번이라고 하자. 너의 갈증을 만족시키기 위한 상쾌하게 하는 무언가를 원할 때, soda, 얘가 문장 주어고, is often the first choice. 종종 첫 번째 선택이다. 비동사니까 주격 보라 이렇게 되네. 자, soda, also called soft drink. 자, soda, 혹은 또한 soft drink라고 불리는 오형식 PP지. 그래서 여기 뒤에는 목적격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어라고 불리는 자, soft drink라고 불리는 이 soda는 is a sweet drink. 이것은 달콤한 음료수이다. 그러니까 이제 설탕 넣은 음료수라는 얘기야. With carbonation, 탄산을 가진. 이럴 때 with는 또 무엇을 가진? 탄산을 가진 sweet drink이다. People all over the world love soda. 그래서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소다를 좋아한다. Every year, 매년, Americans consume 170 liters of soda per person. 미국인들은 사람당 170리터의 소다를 소비를 한다. And the British 100 liter. 그리고 영국인들은 100리터를. 그러니까 마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생략이 돼 있는 거야. 똑같은 구조니까. 자, of all age group, 모든 나이 그룹 중에서, 이렇게 전치사 of가 맨 처음에 나오면 대부분 중에서라고 해석해야 돼요. Teenagers drink the most soda. 10대들이 가장 많은 소다를 마신다. Most people, however.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understand that 대절을 이해한다. Sodas are not good for their health due to the ingredient. 이 소다들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해는 한다. 그들의 건강을 위해 그 성분 때문에 What is in soda? 무엇이 소다 속에 이거는 있다라고 해석되는 비동사야. 그러니까 있을까? Which ingredient? 이거는 형용사 which 꾸미는 거야. 어떤 성분이 are really not good for you? 정말로 좋지 않을까? 너를 위해. 자, everyone knows that 모든 사람이 안다. 대절을 soft drink are loaded with 자, be loaded with 하면 오른쪽에 쌤이 정리한 것처럼 무엇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싣고 있다 자, soft drink들은 담고 있다 be loaded with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have 동사라고 생각해도 돼 large amount of sugar 많은 양의 설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안다 typical 120ml can of soda contain 3g of sugar. 일반적인 25ml의 소다캔은 담고 있다. 30g의 슈거, 설탕을. 자, WH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얘네들은 WHO는 recommend, 권고한다. People consume less than 25g of sugar a day. 사람들이 하루에 25g 미만의 설탕을 소비하는 거를 권고한다. 자, therefore, 그렇기 때문에, if you drink one small can of soda, 너가, 한 작은 캔의 소다를 마시면, your daily sugar intake already exceeds the recommended amount. 너의 하루에 설탕 섭취는 이미 넘어섰다. 그 권고되는 양을 전체 수식해 주는 거야. 이미 넘어섰다. What is worse? 더욱 안 좋은 것은, people usually don't stop with one can.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멈추지 않는다. 한 캔으로 멈추지 않는다. Having extra sugar means adding unnecessary calorie. 그래서 여기는 지금 동명사 주어를 썼네.
자, 그래서 모든 표현을 이렇게 동사 앞까지 추가적인 설탕을 마시는 것은 추가적 설탕을 가지는 것, 먹는 것은 동명사 주어는 당연히 끝이 것으로 끝나야 되겠죠? 자, 의미한다. 이젠 또 목적어도 동명사 목적어야. 자, 불필요한 칼로리를 더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요 안에도 분석해보면 이 구조도 동사 목적어 구조로 또 나누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설탕을 마시는 것은 불필요한 칼로리를 더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this can lead to obesity, 이것은 비만으로 이끌 수 있고 and other health problems, 비만과 다른 건강의 문제로 이끌 수도 있다. such as heart disease and diabetes, 심장 질병, 그리고 당뇨병과 같은. every diet soda are not safe, even, 심지어 다이어트 소다도 안전하지는 않다. 다이어트 소다 replace the sugar. 다이어트 소다들은 설탕을 대체한다. with 뭐뭐로? 인공 감미료로. 자, 인공 감미료들은 sweet sugary taste, 달콤한 설탕 같은 맛을 제공해 준다. with fewer calorie, 더 적은, 비교급이야. 더 적은 칼로리와 함께. 뭐 로로 해도 되고. 자, this may seem like a thing. 이것은 아마 좋은 것처럼, like, 뭐뭐처럼 보일 것이다. 처럼, seem. 자, 그러나 it really isn't. 그것이 정말로 그렇지는 않다. 요게는, 요 앞에 나왔던 요게 있죠? 요게 생략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동사라고 할 수 있겠고, 대동사의 해석은 그러하다. 이건 부정이니까 그러하지 않다. According to recent study, 최근 연구에 따르면 artificial sweeteners make you want more sweet food. 자, make 오형식, 여기서는 사역으로 사용됐네.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만든다. 자, 더 많은 달콤한 음식을 원하게 만든다. 너가. 자, this means that 이것은 대절을 의미한다. You may easily gain weight. 너가 아마 쉽게 살이 찐다는 것을 의미한다. If you keep drinking diet soda, keep ing 하면은 계속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죠. 너가 계속해서 다이어트 소다를 마신다면 너가 쉽게 살이 찐다는 것을 의미한다. keep ing 계속 뭐뭐 하다. In addition, 더하여, artificial sweeteners are known to generate, 자, be known to 하면은 뭐뭐 하다고 알려져 있다. 자, 인공 감미료들은 are known to generate. generate 하면 만들다 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동사로 접고 만든다 라고 알려져 있다. 뭐를? 자, 두통, 감성적 장애를, 그리고 잠자는 문제. 그러니까 잠이 잘 안 와. 자, most soda contain several types of acid. 그리고 대부분의 소란들은 여러 종류의 산을 포함하고 있다. 담고 있다. acid is chemical substance. 산은 화학 물질이다. with a sour taste. 신 맛을 가진. 그러니까 with 무엇을 가진이라고도 해석하고 뭐뭐 로로 해석하기도 하고 뭐뭐와 함께라고도 해석하고. 자, when added to water. 자, 여기는 pp예요. 더하다가 아니라 더하여질 때. 자, 물에 더하여질 때 it produces a sharp flavor. 그것은 톡 쏘는 맛을 만들어낸다. acid also delay the growth of bacteria. acid는 또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지연시킨다. 자, 여기는 계속 조용법의 관계사니까, 근데 계속적 중에서도 뒤에 보니까 동사부터 나왔지? 그러니까 이거는 주격이겠다, 그죠?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주격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상품의 어떤 물건들의 expiration date 하면은 그 유통기한 날짜를 연장시킨다. However, 그러나, acid interferes with the body's ability. 이 산은 interfere with, 쌤이 오른쪽에 정리를 했죠? 방해하다라는 뜻이야. 몸의 능력을 방해해버린다. 근데 어떤 능력인데? 명사 뒤에서는 또 꾸며야겠지. 자, observe, 흡수한다. calcium. 칼슘을 흡수하는 몸의 능력을 방해해버리고, and as a result, 그리고 그 결과, bone softening occur. 뼈가
부드러워지는 것이 일어난다. 이게 몸이 유연해진 데가 아니라 뼈가 약해지면 쉽게 부러지고 그런 거야. 자, also the acid in soda. 또한 소다 속에 있는 그 산들이 상호작용해 버린다. With the stomach acid. 위, 산과 함께 상호작용한다. 자, 콤마 ing니까 분사구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뭐 하면서. slowing, 느리게 하면서. 뭘? 소화를. 그리고는 A and B겠지? 막으면서 영양분의 흡수를, 소화를 느리게 하고 영양분의 흡수를 막으면서 위산과 상호작용한다. 자, furthermore, 더욱이 it can damage tooth enamel. 그것은 이빨 에나멜에 손상시킬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명사 다음에 또 명사로 나오죠? 이런 걸 동격이라고 하는 거야. 이빨의 에나멜이라고 하는 거는 딱딱한 물질이야. That protect your teeth. 너의 이빨을 보호하는 그 딱딱한 물질인 이빨 에나멜에 손상시킬 수 있다. If you drink sodas regularly, 너가 소다를 아주 규칙적으로 마시면,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자주, your teeth decay more easily. 너의 이빨들은 더 쉽게 썩어버린다. When you hear the word caffeine, 너가 그 단어 카페인을 들은다면 you most likely think of coffee. 너는 아마도 most likely 하면은 아마도를 강조하는 거야. 그냥 아마도라고 생각하면 돼. 아마도 생각할 것이다. 커피에 대해서. But 그러나 some sodas, especially cola and carbonated energy drink, 특히 콜라 그리고 탄산화된 에너지 음료들은 also contain caffeine. 또한 카페인을 담고 있다. Caffeine makes you feel more awake. 카페인드는 여기 또 5형식 사역이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더 깨어있게 느끼게 만든다. 너가 더 깨어있게 느끼게 만든다. 그러나 it may bring about an irregular heartbeat. 그것은 아마도 초래할 것이다. 불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초래할 것이다. A single can of soda may not affect you much. 한 캔의 콜라가 아마도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너에게 많이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if you consume colas regularly, 네가 아주 규칙적으로 콜라를 소비한다면, 즉 마신다면, 자주 마신다면, 자 여기는 이제 but 때문에, 여기는 if절이 여기 중간에 들어간 거고 but 때문에 주어동사와 주어동사가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또 5형식 사역이네. 요 end는 make하고 keep이야. 그래서 너가 더 초조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keep you from sleeping well at night. 너가 밤에 잘 자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 keep 목적어 from ing지. 자, soft drink companies attract consumer. 그래서 soft drink 회사들은 고객들을 끌어당긴다. 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 by adding bright color and sweet flavor to their product. 그들의 상품에다가 밝은 색깔과 달콤한 향을 더함으로써. 자, most of these color and flavors, however, 그러나 대부분의 이 색깔과 향, 맛들은 are not natural, 자연적인 거가 아니다. They are artificial chemical, 그것들은 인공화학물질이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the artificial color, yellow number 6, 인공색깔 노란 넘버, 그러니까 6번은 자, used in some pineapple juice, 몇몇 파인애플 주스에서 사용되는, 근데 문법적 구조는 분사구문인데 그냥 후치수식 들어가면서 해석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자, 그래서 사용되어지는 이 것들은 add nothing to the taste. 그 맛에 어떤 것도 더하지를 않는다. It is just there. 그것은 단지 거기에 일단 있다라고 해석해주자. 비동사 있다.
자,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 to make the drink look pretty. 여기는 오형식도 사역이죠?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부어. 그래서 그 음료가 look, 보다가 아니라 뭐뭐해 보이다지? 이뻐 보이게 만들기 위해 단지 거기에 있다. Also 또한 the artificial flavor, 그 인공향 that gives drink its pineapple taste. 모든 표현을 이렇게 동사 앞에서 끊는다 그랬어. 자, 인공의 향. 명사 뒤에는 또 꾸며야죠. give는 사형식 동사다. 그 음료에게 그것의 파인애플 맛을 주는 인공, 그 인공의 그 맛은 is not real pineapple juice at all. not at all. 전혀 뭐뭐 아닌. 전혀 진짜 파인애플 주스는 아니다. Studies have shown that 연구는 대조를 보여줘 왔다. Excessive consumption of this kind of chemical 이러한 종류의 화학물질의 과도한 섭취가 can create problems such as kidney disease and ADHD. 그래서 그 신장의 질병 그리고 ADHD와 같은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줘 왔다. 자, you can see how the sugar, the acid, the caffeine, and the artificial chemical in sodas are really not good for you. 자, 너는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 여기까지가 주어가 좀 길다, 그지? 소다 속에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어떻게 좋지 않은지를 너는 볼 수 있다. Perhaps, 아마, you might now understand, 너는 아마 이제는 이해할 것이다. You should stop drinking them. 너가 그것들을 마시는 걸 멈춰야 한다는 걸 너는 이해할 거다. However, 그러나, if killing sodas altogether sounds too difficult, 자, 여기는 이 구절 안에 동명사 주어를 쓴 거예요. 동명사 주어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완전히 소다를 끊는 것. 동명사 주어는 언제나 것으로 끝나죠? 것이 너무 어렵게 들린다. 사운드, 모모하게 들리다. 라는 감각동사지 이 형식. 자, 하여튼 이 표절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끝난 거야. 하게 들린다면 cut down gradually. 점차적으로 줄여라. 명령문 들어간 거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replace one regular soft drink or one diet soda per day. 하루에 하나의 일반적인, 이럴 때 regular는 일반적인 soft drink 혹은 다이어트 소다를,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적인은 이라는 얘기는 다이어트가 아닌, 그러니까 다이어트 소다라 그러면 칼로리, 그 설탕 안 들어간 거, 제, 요즘은 가, 그, 다이어트라고 안 하고 제로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이거를 대체해라. 또 명령문 들어간 거야. With another more healthy drink. 다른 더 몸에 좋은 음료로 대체를 해라. 하루에 하나씩 그렇게 해나가래. 자, of course, 당연히 the best choice would be water. 최고의 선택은 물일 것이다. Water has no calorie, no acid, no caffeine, no chemicals of any kind. 물은 어떠한 칼로리도, 산도, 카페인도, 화학물질도 가지고 있지 않다. 모든 종류의 어떤 것도 없대. And if you want something, 그리고 너가 무언가를 원한다면 to add 이라 그러잖아. 그 맛의 boost. 증가를 더하기 위한 무언가를 원한다면 put a slice of lemon in the water. 또 명령문 한 조각의 레몬을 놓아라 물에. If you can break your soda drinking habit in a short period of time, 네가 너의 소다 마시는 습관을 깰 수가 없다면 짧은 기간의 시간에 안에 깨지를 못하면 don't be too hard on yourself. 너 자신에게 너무 하드하지 마라 라는 얘기는 너 자신을 너무 나무라지 마라 라는 부정명령문 들어간 거야. 쌤이 그 의미는 오른쪽에 정리해 놨죠. 자, once you start cutting back, 일단 once, 일단 뭐뭐 하면 cutting back, 네가 줄이는 것을 시작하면 you are
heading in the right direction. 너는 올바른 방향으로 in 뭐뭐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